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영화 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슬램덩크의 극장판 개봉 영상이 뜬 이후부터 2022년 12월 3일 개봉날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 일본에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 SMG홀딩스가 발빠르게 수입해주는 바람에 올해 1월 4일 바로 오늘 일본과 한 달 차이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3D CG 효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슬램덩크의 원작 만화와 더 비슷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러한 3D CG 효과를 이미 드래곤볼 슈퍼히어로를 통해 미리 겪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큰 불편함은 못 느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바타2를 제치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럴만합니다. 자막 더빙으로 두 번 보세요. 아니 세 번 보세요. 저는 더빙판 자막판을 다 보았는데 더빙판도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 슬램덩크 대원 비디오 버전에서 강백호 역을 맡으신 강수진 성우님을 제외하면 더빙판 버전도 전부 성우가 교체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웅, 정대만, 최치수 등은 꽤 싱크로율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야 할 강백호가 더 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더빙판도 괜찮았습니다. 일본판 버전도 어차피 성우가 전원 교체되었기 때문에 1화 버전이나 더빙판 버전이나 낯선 거는 비슷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극장판은 원작가인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아서 그런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북산 대 산왕의 대결은 명장면들이 나와도 멈춤없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로 농구 시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났고요. 제작자들도 이 부분을 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스포일러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개봉하기 전에 일본 후기들을 찾아봤을 땐 산왕전의 중요한 명장면들이 많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아쉬웠는데 직접 보니 뭐 그렇게 많이 삭제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왕에게 기선제압을 제대로 해주었던 송태섭과 강백호의 엘리웁 덩크 공격도 삭제되지 않았으며 경기 중간중간마다 만화책에서만 보던 북선과 산왕의 공격 장면들이 실제로 재현되니까 신기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임행원의 전국구 가드로서의 센스있는 패스나 정대만의 긴 공백을 깬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 멋있게 스핀무브로 상대를 제치고 레이업을 하는 송태섭을 블락하는 정우성, 그 과정이 만들어낸 강백호의 안면슛까지, 그 이후에 이런 대사들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웬만한 장면들은 그래도 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름 돋았던 건 도감독이 정우성의 드라이빙 실력을 말할 때 서태웅을 제치기 위해 아이페이크를 한 정우성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려줬다는 거. 그리고 시합 중간중간에 북상고 멤버들의 과거가 동반되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이번 영화의 거의 주인공이었던 송태섭의 가족 얘기와 슬램덩크의 외전격인 피어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송태섭 아버지와 형 송준섭의 죽음, 농구자라는 형의 그림자에 숨어 도망치던 송태섭, 형의 죽음으로 인해 송태섭의 농구는 안 보려고 하던 어머니, 이러한 서사들이 추가되었고 산왕전을 보러 와준 어머니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연출되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송태섭이 더블팀으로 당하고 있을 때 뚫으라고 소리치려는 어머니 대신 송태섭이 좋아하는 여자인 한나가 뚫으라고 소리쳐주는 이러한 연출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OST도 한몫해주었다는 것인데 과거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OST나 BGM이 하나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OST가 너무나 잘 뽑혀서 농구 시합에 상당히 어울리며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다 아는 산왕전의 명장면을 아무런 소리 없이 무음으로 진행한 연출도 같이 숨이 막힐 정도의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결과를 이미 아는데 긴장이 되는지, 그리고 원작에는 없었던 추가된 북상고들의 관계, 어린 시절 이사와서 혼자 야외 농구를 하던 송태섭에게 다가와 3점 꽂으며 어린 시절 형을 연상케 하는 멘토 역할을 잠깐 해주었던 정대만, 채치수와 송태섭은 연습 때 2대2 스크린 플레이가 맞지 않았고 채치수는 송태섭의 패스를 지적하지만 채치수 이전의 북산 주장에게는 또 송태섭의 패스를 칭찬하는 모습, 서태웅과 송태섭이 타도 정우성을 목표로 서로 사적으로 말을 섞었다는 것 등등 원작에 없는 추가 설정들이 나와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에 많은 장면들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그냥 장면들이 아닌 다수의 명장면들이 삭제되었다는 거. 일단 산왕전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삭제되었는데 바로 변덕규의 가자미가 되어라 장면과 강백호가 최소연에게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이 중요한 장면들이 빠졌습니다.
굳이 이 장면들을 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노우에 감독은 다른 관점에서 산악을 리메이크하고 싶었다고 하니 이해해줘야죠 뭐. 새로 추가된 장면들은 있고 치치수가 정대만에게 스크린을 서주는 계기는 삭제되었습니다. 노피에서 자기가 유리하니 자기에게 패스하라는 치치수와 슈터인 자기에게 스크린을 서 노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정대만. 이 둘은 북상고 1학년 시절 이걸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을 해결하게 되는 게 바로 산항전이었죠. 그리고 강백호가 최강 산항공고의 센터, 신현철의 동생, 신현필의 데뷔전을 박살내버린 것도 삭제되었으며 정우성을 정성으로 알려준 나름 산항전의 작은 역할을 했던 윤대엽과 흥전의 강동준, 해남대 부속 선수들은 딱 1초씩 등장합니다. 산항전을 구경왔던 전국의 강팀 에이스들인 김판석, 마성지, 이현수 등등도 역시 등장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정말 뜬금없이 송태섭이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우리는 이미 송태섭이 3학년이 되어 북산의 새 주장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영화 중간 채찌수도 송태섭에게 대신 파이팅 고어를 외치라고 다음 주장에 대한 무언의 응원도 해주죠. 근데 뜬금없이 송태섭이 미국행? 이미 국내 에이스인 정우성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건 이해가 되는 전개입니다. 그러나 전국은커녕 도내에서도 가드 포지션으로 밀리는 송태섭이 미국이라니. 물론 산항전에서 전국 넘버원 가드 이명헌을 상대하기도 했고 뚫기도 했지만 몇 번 뚫었다고 해서 최강 가드가 되는 건 아니죠. 차라리 정우성의 맞은편 상대로 원작 때부터 주구장창 미국 진출액을 말했던 서태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이해가 되는 완벽한 엔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송태섭이 미국행이든 뭐든 이 영화를 계기로 슬램덩크 다음 작품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강백호의 가족관계를 다룬 에피소드나 송태섭과 정우성의 미국 이야기, 서태웅의 미국 진출기, 아니면 북산 대 풍전 이야기, 북산 대 지약 이야기, 전국대회 이후의 이야기 등등이 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드래곤볼이나 나루토나 이누야샤나 후속작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건 여러 번 증명되었지만 좋아했던 작품이 어떻게서라도 뒷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는 슬램덩크도 후속작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저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후기는 꼭 극장 가서 보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영화 후기를 말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